수고해, 수고했어. 어디다 쓰게? 내 건 야동 없어. 안 찾아봐도 안 나와. 계속 안 본다는 얘기는 아니야. 자, 오늘은 자, 평균 변화율하고 미분 계수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자. 기본법 들어가는 거지. 평균 변화율 플러스 미분 계수. 이거 시장 왜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거야? 야, 뒤로 가. 야, 건들지 마. 조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너만 뒤로 가. 그렇지. 자,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 그 봐. 자, 이런 함수가 이렇게 있어. y는 fx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점 하나가 있어. 이 점을 a, fa라고 하고. 자, 여기에 또 점 하나가 있어서 이 점을 b, fb라고 하자. 알겠죠? 이랬을 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글씨가 많이 커졌지? 맞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그래. 델타 x가 뭐냐면 x의 변화량이야. 뭐라고? x의 변화량.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x 얼마만큼 변했어? 요만큼 변했지? 네. 요만큼을 델타 x라고 놓는 거야. 되지? 그때 델타 y는 y의 변화량. 그때 y는 요만큼 증가했지?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는 이만큼 증가했어. 그지? 이걸 델타 y라 그래? 이걸 평균 변화율이라 그래. 알겠어? 평균 변화율. x 변화량, y 변화량의 비율. 알겠지? 두 점에 대해서 x 변화량, y 변화량의 비율. 뭐라 그랬어? x 변화량, y 변화량. 언제 그랬어? x 변화량에 대한 y 변화량의 비율. 다시. x 잘했어? 그러면 이거 여기 있는 두 점을 갖고 한번 표현해 볼게. 뭐 어떻게 하면 돼? b-ag 델타 x가 그 다음에 fb 빼기 f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게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야. 이해되니? 되지?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델타 x를 잠깐 h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 뭐라 표현한다고? h. 그러면 이 점을 어떻게 쓸 수 있어? 이 점을, 이 점을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지? 이 점을, 이 점을, 이 b를 쓰지 말고 h하고 a를 갖고 표현하면 a에다가 h만큼 더하면 되지? 네. 그 다음에 f에 a 더하기 h 이렇게 쓰면 돼요? 되냐 안 되냐? 네. 그러면 요 점과 요 점 갖고 평균 변화를 만들면 뭐 어떻게 돼? 불러? 여기서 이거 빼야지? 그럼 h분의야? 네. 맞아? 네. 그 다음에 f에 뭐에서? a 더하기 h에서 fa를 빼면 되겠네? 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표현법이 있어.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돼요? 되죠? 그리고 이 평균 변화율이 뭘 의미해? 이 평균 변화율 이게 있는 기하학적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뺐잖아. 뭐 할 때 이런 거 했어? 기울기. 그렇지. 이 두 점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지. 이해 돼?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가 두 점의 뭐라고? 기울기. 기울기라고. 몇 가지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어요. 몇 가지 알겠지? 어?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의 기울기라고. 자, 예를 들어서 함수 y는, 함수 y는 fx가 있는데 1,f1라고, 1,f2라고, 3,f2, 3,f3. 이 새끼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 3 빼기 1분의 이해되지? 자, y는 fx가 있는데 또 x가 뭔스가? x가 1에서 3에서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구하래. 뭐 구하래? 평균 변화율.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에서 못 빼? 1 빼고. 맞아? 네. 1에서 3까지 변한대잖아. 네. 그지? 그럼 f3에서 못 빼?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네. 평균 변화율? 네. 자, 듣고. 자, 그 다음에 어제 간만에 이제 제자들 만나갖고 얘기 좀 하고 술도 먹고 그지? 어? 노래방도 가고 목을 노래를 하도 애들 이렇게 락을 좋아해? 그러면 니네 락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 김경호 다 빠 김경호에 다 미친놈 같아 애들끼리. 어? 소리 지르다가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미분 계수야. 뭐 한다고? 미분 계수. 자, 미분 계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거야? 생각해봐. 일단 첫 번째로 뭐가 만들어져야 돼? 평균 변화율이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스타트하는 거야, 미분 계수는. 이해돼? 그 다음에 플러스 두 번째 두 점이 한 점으로 가야 돼. 뭐라고? 두 점이 한 점으로 가야 돼. 그렇게 되면 미분계수라고 미분계수가 되는 건데 이거 봐. 지금 여기 두 점이 평균 변화율이지? 네. 내가 두 점이 한 점으로 간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요 점으로 이 두 점을 요 한 점으로 만들 거야 내가. 그럼 뭐 하면 돼? 앞에서 배운 거. 점을 저리 보내면 되지. 네. 보낸다가 뭐야? 극한이지? 네. 이게 다인데. 네. 그러니까 이 점을 1년 한없이 가까이 보내겠다고. 그게 극한이란 말이야. 이해돼요? 네.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여기다가 뭘? 리미트, 델타 X를 어디로 보내? 0. 얘를 0으로 보내면 얘가 1, 2 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선생님, 얘가 1, 2 가면 안 돼요? 자, 이 점이 고정점이야. 무슨 점이라고? 고정점. 이 점이 고정점이라면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면 얘가 1, 2 가는 거지? 네. 이해돼 안 돼? 뭔선지 알겠어? 네. 그 다음에 리미트, 얘는 어떻게 하면 되지? 얘는 리미트 B를 어디로 보내면 돼? A로 보내면 되겠네? 네. 돼 안 돼? 네. 근데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리미트 H를 어디로 보내면 돼? 0. H를 0으로 보내면 되겠네? 네.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만들어졌고 맞아? 네. 극한에 의해서 두 점이 한 점으로 가지? 네. 두 점이 한 점으로 가지? 네. 두 점이 한 점으로 가는가? 가요. 가지? 그랬을 때 그 값을 우리는 그렇게 해서 계산돼. 저 계산 값을 우리는 F'A라고 읽는 거야. 이해돼 안 돼? 네. F'A 뭐 잡아서? A 잡아서 두 점이 한 점으로 가고 있지. 근데 요 점 잡아서 이 값을 우리 뭐라 한다? F'A라고 하겠다고. 돼요? 알겠지? 그리고 요 값을 이제 읽기를 이렇게 문제에서 교과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X는 A에서 무슨 계수? 미분계수. 알겠어? 똑같은 표현으로 무슨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해. 뭐라 한다고? 순간변화율. 그렇지. 순간변화율. 이해되냐 안되냐?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 새끼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면 무슨 의미? 기하학적 의미. 뭐가 돼?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네. 접선의 기울기. 왜 그렇겠어? 봐봐. 얘를 땡긴 다음에 1, 2. 맞지? 한 요쯤 왔어. 그러면 요 기울기 되는 거 맞아? 네. 한 요쯤 왔어. 그럼 요 기울기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계속 보면 여기서 접선으로 보여 안 보여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 접선으로 보이겠지? 네. 빙글템? 네. 이해 되지? 어?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어디서? A, FA에서 되냐 안 되냐? 네. 알겠지?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야. 알겠어요? 네. 다시 자 미분계수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평균변화율. 평균 변화율이 만들어지고 뭐에 의해서? 극한에 의해서 두 점이 어디로 간다고? 한 점으로 간다고. 알겠어? 그지? 그래.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 봐봐. 평균 변화율 맞아 안 맞아? 맞아요. 평균 변화율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그랬을 때 B가 A로 간다며. 네. 이해돼? 네. 그러니까 이건 A, FA이고 B, FB인데 B가 A로 가니까 A, FA로 가지. 한 점으로 가는 거 맞지? 네. 그러니까 그 점에서 미분계수라고. 그걸 F 프라임 뭐? 네. A. 이해돼 안 돼? 네. 이 계산 결과물을.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도 뭐야? 다 A, F로 가지? 됐어? 네.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야. 줘도 돼? 네. 네. 자, 봐봐. 다시 한번. 자, 방금 미분계수는 뭐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미분계수. 그렇지. 평균 변화율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극한에 의해서 두 점이 어디로 갔어? 한 점. 그렇죠. 두 점이 한 점으로 갔다고. 맞지? 예. 그러면 FB 빼기 FA 나누기 B 빼기 A지? 네. 맞죠? 그럼 이게 평균 변화율 맞아? 네. 어떻게 인식할 거야? 평균 변화율 맞는지. 이거 보여 이 새끼? 네. 요 함수값의 x좌표가 b란 얘기지? 네. 자,
자, 이 함수값의 x좌표가 a라는 얘기야? 네. 그럼 요 둘의 차가 분모에 있으면 평균 변화율이야? 네. 알겠지? 그래서 주어진 식을 보고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인식하는 방법이야. 이해돼? 네. 또 봐. 또 봐. f에 a 더하기 h 빼기 fa. 그럼 h 하면 뭐야? a 더하기 h가 x좌표 맞아요? 네. A가 x좌표 맞아요? 네. 그럼 이 둘에 차가 있으면 평균 변화율 맞아 이제? 네. 됐지? 네. 여기 평균 변화율이 구성되어 있고 극한이 뭘 어떤 역할을 해준다고? 극한이 A로 두 점을 한 점으로 만든다고. 그지? 네. 자, 이 극한이 한 점으로 만드는 점 불러봐. 한 점으로 만드는 점 A, A. FA 맞아? 네. 그럼 이 값을 뭐라 그러겠다고? F' A라고 하겠다고. 돼 안 돼? 네. 알겠죠? 자, 얘도 한 점으로 만드는 점이 뭐지? A, FA. 그지? 그럼 이 값을 뭐라 하겠다고? F'.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평변을 만드는 법이야. 뭐 만드는 법? 평균 변화율을 만드는 법. 그렇지, 평균 변화율 만드는 법. 자, F에 1 더하기 2H야. 그리고 F1이래. 자, 2로 나눠, 아니 h로 나눠봐. 평균 변화율 맞아요? 아니요. 아니지? 네. 왜 아니야? 아까 뺑 잡시.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인데? 2h.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2h. 지금 이제 평균 변화율 맞아? 네.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얘 돼? 네. 한 번 더. 자, f에 1 더하기 2h 빼기 f에 1 빼기 h래. 자, h로 나눠져 있어. 평균 변화율 맞아? 아니요. 3, 얼마 있어야 돼? 3 보상해주면 돼? 네. 잘했어 아주. 자, 그 다음에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봐.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봐. 그지? 그럼 이 극한이 두 점을 어디로 바꿔줘? 한 점 불러. 한점 불러. 1, F1 맞아? 그럼 이 값을 뭐라 읽겠다고? F'1이라고 읽겠다고. 네. 그러면 2배에 F'1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네. 알겠냐? 네. 자, 그 다음에 또 얘도 봐봐. 이 극한이 두 점이지, 두 점. 네. 한 점으로 만들지. 네. 한 점 뭐야? 1, F1. F1이지. 네. 그럼 요 값을 F'1이라고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오케이, 잘한다. 그럼 3 곱하기 저 값이 F'1이라고. 여기까지 알겠냐? 네. 되지? 네. 자, 그래서 평균 변화를 만드는 법 하나 해봤고, 그리고 너네가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어디서든 이 함수값의 차가 보이지 이렇게. 네. 그럼 뭘 만들어? 평변을 무조건 만드는 거야. 어디서든. 알겠지? 뭐가 보이면? 함수값의 차가 보이면. 자, 이번엔 봐. 리미트 x가 2로 간대. x-2분의 2fx 뭐라고? 2fx 빼기 xfe. 이해돼요? 네. 이거 이해만 해. 지금 1번에서 한 건 분자를 보고 평균 변화를 만드는 방법을 한 거야. 네. 되지? 그 다음에 분모를 보고 평균 변화를 만들 거야. 뭐 한다고? 분모를 보고 평균 변화를 만든다고. 알겠지? 그럼 이거 x좌표 x죠? 네. 이거는 x좌표 2지. 네. 그럼 이 새끼 대응하는 함수값 얼마? 2. fx. 이해돼 안 돼? 네. 이 새끼 대응하는 함수값 얼마? fe. fe. 그럼 분자에 뭐 있어야 돼? fx 빼기 fe가 있어야지. 네. 근데 여기 fx는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2로 묶어. fx 그 다음에 빼기 얼마? 2. fe 인정해? 네. 인정하지? 네. 그러면 있던 거야 없던 거야 원래? 있었어. 원래 이 새끼가 요 식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럼 다시 보상해야 돼? 네. 그럼 두 배의 fe야? 네. 두 배의 fe하고 요거하고 묶으면 돼? 네. 그러면 e-x의 f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해 되지? 네. 그럼 이게 다시 뭐가 만들어졌어? 평균 변화를 만들어진 거 보여? 네. 자, 그 다음에 리미트 h를 어디로 보내? 0으로. 그러면 이건 뭐가 돼? 이 극한에 의해서 한 점으로 만드는 게 2, f 아니야? 네. 그럼 뭐라고 저 값이? f'2. f'2.
이해 돼? 네. 되지. 그 다음에 얘는 약분대 이렇게? 네. 빼기야 빼기? 네. FE. 알겠어? 지금 뭐 했어? 분모를 보고 평균 변화를 만드는 방법. 알겠어요? 네. 분모를 보고 평균 변화를 만드는 방법. 이해 되냐? 네. 들으면서 빨리빨리 쓰세요. 알겠지? 네. 내가 하나 물어보자.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라고? 기울기. 두 점의 기울기. 알겠지?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가 두 점의 기울기. 알겠지?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라고?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 알겠어?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라고? 자, F 프라임이 이게 뭐야? 이게 뭐라고? 1,F1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해돼? 네. 그럼 F 프라임 3은 뭐야? 3,F3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해돼요? 네. 알겠지? 그 다음에 F 프라임 빼기 전민보 뭐야?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의 접선의 기울기. 그렇지. 이해됐어요? 하나만 더 하고 문제 좀 풀자. 자,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3번인데 F 프라임을 하게 되면 이걸 식으로 한번 써봐. 이거 식으로 거꾸로 한번 식으로 한번 써봐봐. 뭘 만들고? 평균 변화율을 만들고 극한에 의해서 두 점이 어디로 가게끔 하는데 1,F1로 가게끔 해주면 돼?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뭐 이렇게 쓰면 되지 않아? X가 어디로 가? 1로 가. X 빼기 1분의 FX 빼기 F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알겠지? F 프라임 1이래. 1,F1. 그지? 1로 가야 되잖아, 두 점이. 네. 그죠? 그래, 하나를 뭘 등장시켜서? X,FX를 등장시켜서 이 두 점 1로 가게끔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돼야 안 돼요? 돼요. 되지? 네. 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또 한 점은 1,F1이야. 이렇게 써도 되지 않아? 1 더하기 H, F1 더하기 H 맞아? 네. 그러니까 H를 어디로 보내면 돼? 1로. H를 1로 보내면 돼? 0. 0으로 보내야지. 그렇지. 그래서 H가 어디로 가? 0으로 H분의 F에 1 더하기 H에 이렇게 써도 되겠어? 네. 어? 네. 둘 중에 뭐가 중요할 것 같아? 밑에 걸 더 많이 써? 알겠지? 네, 니네가 얘를 보고 이식을 쓸 줄 알아야 되겠다고. 방금 앞에서 한 건 얘를 보고 쟤를 만들었잖아. 네. 맞아? 네. 그걸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돼? 네. 누가 해볼까? 전민번 F 프라임 3 식 써봐. 자, 리미트 있고 X가 여기 뭐 있어야 된다고? 평균 변화율 X가 3으로 그렇지. X 마이너스 3분의 오케이 fx 마이너스 f 3요. 잘했어. 알겠지? 네. 너 만들어봐. 어떤 거? 이거? 저걸로 말고 밑에 걸로 만들어. x가 0. 두 점이 어디로 가야 돼? 두 점이 어디로 가야 돼? 두 점이 미분계수가 뭐라고? 평균 변화율을 만들고. 알겠어? 네. 극한에 의해서 두 점이 한 점으로 간다고. 네. 알겠니? 네. 평균 변화율을 만들고 두 점이 한 점으로 간다고. 그럼 F'3이 한 점이 뭐야? 한 점. 좋아. 3, F3. 알겠지? 그럼 이 점으로 와야 오게끔 만들어야지. 해봐. X 말고 미친 새끼가 싱글라니까. 그렇지. H가 0으로 가지. H분의 진짜 F에 3 더하기 H 빼기 F3 이러면 되겠어? 네. 어? 네. 이걸 더 많이 쓴다고. 쟤보다 쟤는 해상만 하면 돼. 알겠냐 모르겠냐? 네. 이해됐어요? 연습해 집에 가서. 이것만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낼 수 없어. 됐어 이제. 미분계수가 뭐라고? 만들고 극한에 의해서 두 점이 두 점을 만들고? 아니
평균 변화율을 만들고 두 점이 한 점으로 간다고 432번 이거 찍어놓는 거 보긴 하지 집에서? 네. 근데 왜 좋아요 안 눌러? 자 fx는 fx는 x제곱 마이너스 몇 x? 2x 그렇지 x제곱 마이너스 2x고 x가 어디서 어디까지 변한대?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변한대지? 네. 이때 평균 변화율하고 뭐하고? x는 이때 평균 변화율하고 그 다음에 x는 a에서의 무슨 변화율? 미분계수 미분계수래? 네 어 미분계수가 같대 맞지? 네. 그럼 평균 변화율하고 미분계 둘 다 해보라는 얘기지? 네. 자, 평균 변화율 구해봐, 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평균 변화율 구해봐. X좌표가 얘는 마이너스 1이지? 얘는 X좌표가 4지? 그럼 여기서 이거 빼라고, 시경아. 그죠? 이렇게 쓰면 되지. 4 빼기. 빼기 1분의. 여기 뭐라 쓰면 돼, 분자? F4. 빼기 F 마이너스 이해돼? 네 그럼 5분의 F4 얼마야? 8 8 빼기 1이면 얼마야? 3이야? 네 그러니까 얼마니 얘? 1이네 네. 됐어요? 네 맞죠? 그 다음에 X는 A에서 미분계수래 그럼 A에서 미분계수니까 뭐 리미트? 맞아? 네 리미트랑 여기 모으면 된다고? 리미트 평균 변화율 이해돼? 네. 리미트 평균 변화율. 그지? 네. 그리고 이 극한에 의해서 두 점이 한 점으로 가야지. 네. 그 한 점이 뭐야? A, A, FA. FA야? 네. 맞지? 네. 그럼 어떻게 쓰면 돼? X가 A로 가. X 빼기 A분의. 네. FX 마이너스 FA. 이렇게 쓰면 돼? 네. 이 식은 초반에만 잘 쓰여. H로 해도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좀 더 편해. 초반엔 알겠지? 네. 그래서 유식을 이용하면 x 빼기 a 분의 x 빼기 a 분의 fx 얼마? x 제곱 마이너스 2x 어? 네. fa는 a제곱 플러스 2a 자 이렇게 이렇게 보여? 네. 약분시킬 수 있어 없어? 있어 요렇게는 x 빼기 a x 플러스 a니까 x 플러스 a라고 쓰면 되죠? 네.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x 플러스 x 빼기 a니까 빼기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x가 a 어디로 간대? a a로 간대 그지? 그럼 a. 뭐가 돼? 결과물이 2a 2가 브라보 2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네 글씨 많이 커지지 않았어? 네 그지? 어 동영상을 인식하는 거야? 글씨 너무 크게 했다? 집어서 뭐 해야 돼? 봐야죠. 좋아요 알겠지? 이해되냐? 네. 그럼 이 새끼랑 이 새끼랑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2a-2는 얼마? 예. 1. 따라서 a는 2분의 3. 2분의 3. 3. 됐어요? 네. 이거 만들 줄 알아야 된다고 이거. 네. 알겠지? 만들만 하잖아. 내가 뭐 외우라고 안 했잖아. 두 점이 어디로 가? 이 점으로 가야 돼. 그럼 이 점으로 가게끔 두 점 하나 잡아서 평균 변화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 더 잡아가지고. 네. 맞지? 네. 그 점을 이번에 뭐로 잡은 거야? 또 다른 점을 x, f, x 아니면 이거 잡고 해도 된다고 제한돼 네. 알겠지? 미분계수 할 때 어느 점으로 가든지 보란 말이야 네. 그 점 놔두고 얘나 얘를 이용해서 평균 변화를 만들라고 알겠냐? 네 2월 달부터 내신 대비하자 네 그럼 중간고사 때 대박 한번 내보자고 아? 네. 자 하나 더 풀어 아니면 니네가 풀 수 있겠어 하나 더 풀어요 뭘 어려운 거 한다고 하나를 더 풀어 434번 또 고객님이 해달라는데 또 해드려야지 그지? 별 말씀을요 고객님 최선을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시댕 알겠냐? x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5래 x 세제곱
바꿔 이 새끼야 거기 제곱으로 그럼. 여기 지우다한테 고객님들이 바꿔달라 해서 바꿔드려야지. 나 한두 사람 됐죠. 자 x의 값이 1에서 어디까지 변한대? A. A까지 변한대? 네. 알겠죠? 이때 평변이 얼마래? 3. 그래 이번에는 현준이가 해보자. 이거 하고 평균 변화를 만들어봐. 너는 모르면 아구창. A-1. 브라보. 좀 크게 얘기해. 내기에 F. 박수 한번 주세요. 너 올해 박수 받은 거 처음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이스크림 한번 돌려야지 얘들아. 어때? 의향 있어? 없어? 이때 얘들아. 언제? 다음 시간? 넌 일본 갔다 오면서 씨댕 새끼야 빈손으로 왔잖아 진짜. 사줄 거지 다음 시간? 어? 어? 아 왜 나 남자 새끼 아이씨. 내가 저번에 밥도 샀잖아. 안 샀나? 언젠가 살 거야. 어? 살 거지 다음 시간? 얘들아 잘 먹겠습니다. 일단 질러. 잘 먹겠다. 사는 거야? 얘 좀 도와줘. 그리고 많이 물어봐. 알겠어? 자 그래서 계산해봐. 계산. A-1분의 아니 그거 더럽고 치사하지. 그래서 A를 집어넣으면 A3승 마이너스 2A 더하기 5지 얘들아. 네. 너도 일로 일로 엄마한테 알겠어? 재미없냐? 너 메롱이냐 지금 나한테? 아 진짜 심한데? 자 일로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야? 네. 알았어. 그래서 A-1분의 A3승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고 요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네. 요게 얼마란 얘기야? 3. 3. 요거 풀어주면 되겠어요? 네. 그만 푼다 이제? 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유형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래지?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9점에 비율이 맞죠. 그래서 자 436번 y는 fx에서 1에서 3까지 변할 때 y는 fx에서 x가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변이 얼마래? 마삼. 평변이 마삼이래. 그래서 1,f1하고 3,f3 이렇게 있어? 네. 자, 이 새끼 기울기 이 두 점에 기울기를 구하래. 기울기를 구하란다. 뭐라고 하면 돼? 장난해? 이렇게 되는 거지? 두 점의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여기서 빼면 돼? 3, 네. 그렇지. 3-1분의 f3 마이너스 f3 f3 빼기 f1인데 이거 구하라는 거지? 네. 그런데 그 위에 1에서 3까지 평변이 얼마래? 마삼. 자 이거 평변 만들어봐 너. 3 빼기 크게 얘기해. F3 빼기 F. 브라보. 이게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그럼 얘 얼마야? 마이너스. 알겠어? 같은 거지? 네. 여러 번 썼지만 그냥 보는 순간 뭐 암산 빼기 3 이러면 되지. 돼 안 돼? 네. 맞잖아. 네. 그죠?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봐. 자, 그 다음에 438번. 자, 이거 보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저희가 Y축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 이렇게 Y는 X가 있지? 네. 그래 놓고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어? 아, 나 어렵다 씨. 이렇게 그려져 있나? 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이게 A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B야? 맞아? 네.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C야? 네.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D야? 이렇게 했네요? 네. 오케이 좋았어. 자 fx에 무슨 x에? fx의 역함수를
그렇지. fx의 역함수를 뭐라 했어? 그렇지. fx의 역함수를 gx라 했을 때 이 gx에 대해서 x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한대? a에서 c. a에서 c? b에서 c. b에서 c? 네. b에서 c까지 변할 때 평균 구해라 이거지? 네. x가 b에서 c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구하란다. 식으로 써봐. 식으로. c 마이너스 b. c 빼기 b. 분의 fc 빼기 g 아니야 g? gx에 대해서야? gc. gc 마이너스 gb지? 네. 맞아? 네. 보기 봐봐. 이거 찾아야지? 네. 이거 찾아야지? 네. 맞아? 네. 그러면 f하고 g가 무슨 관계라고? 역함수. 그러면 c가 누가? c가 g를 들어가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네. 그럼 이렇게 가는 게 뭐야? 역함수라면? 네. f 인정해? 네. 그럼 뭐가 f 거치면 c야? c 어디야? 얘가 c, c지? 네. 그럼 여기가 c 맞아? 네. 여긴 뭐야? b. 여기는? t. 여긴 t 맞아? 아, 네. 돼요 안 돼요? 네. 네. 맞지? 그럼 뭐가 들어가면 c 나와? b. b네? 네. 그지? b. 됐어? 네. 그 다음에 또, 또 뭐야? b가 g 들어가서 뭐가 나오냐 이거잖아. 네. 이 새끼 보면 그지? 그러면 거꾸로 가면 이게 f인 거지? 네. 뭐가 들어가면 b 나와? a. a 들어가면 b 나오지? 네. 그래서 이 새끼가 뭐가 돼? a. 그럼 쟤는 뭐야? 분자 b 마이너스 a. 그러니까 c 마이너스 b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면 되겠어? 네. 여기까지 알겠냐? 네. 여기 봐. 자, 여기가 y고 여기가 x야. 자, 이게 y는 fx다 얘들아. 알겠지? 네. 자, 이 새끼의 역함수 gx다 그러자. 역함수 gx에 대해서 뭐를 해줄 거냐면 여기 다 이과잖아. 그지? 네. 우리는 역함수를 구하는 일이 있어 없어? 이과는 역함수를 구하는 일이 한 경우를 빼곤 없어. 알겠지? 그 한 경우는 지수 로그 함수에서만 그래. 들어는 봤지? 네. 지수 로그 함수만 둘이 역함수 관계야. 알겠지? 그래서 이때는 구해도 돼. 알겠지? 그런데 구하면 시간 걸려. 될 수 있으면 모든 건 그대로 놓고 푼다. 알겠어? 역함수를 이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본함수를 가지고 역함수를 해석하는 거야 항상. 지금 방금 보여준 것도 그렇게 해석한 거지? 네. 그지? 네. 근데 걔보다 더 빠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줄 거야. 자, 만약에 자, 여기가 A라고 치자. 그럼 여기가 B라고 치자. 이해되는데? 그러면 너네 입장에서 FA는 B 맞아? 네. 그럼 GB는 A 맞아? 네. 맞지? 네. 잘 봐. B가 들어가니 A가 나와? 돼? 네. 역함수 입장에서는 B가 들어가니 A가 나와. 그지?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를 X로 보세요. 뭐로 보라고? X. 그럼 얘는? Y. 그럼 얘는 바로 역함수가 되지? 네. 이해되는데? 네. B가 들어가면 A가 나오잖아. 이해되는데? 네. 그래서 역함수의 함수값을 본함수 갖고 구할 때는 바로 여기를 X값으로 보는 거야. 얘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지. 네. 방금 한 게 GC에서 못 뺀 거야. GB 뺀 거였지. 네. 자, 그럼 여기를 X축으로 인정하면 봐봐. CG, C. 네. C 들어가면 바로 B 나와? 네. 이해되는데? 네. 그러면 B지 그냥? 자, 그 다음에 B 들어가면 A 나와 안 나와 바로? 네.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바로? 네, 됐습니다. 역함수의 함수값은 누구를 X로 쳐다본다? Y축을. Y값을 X로 쳐다보면 함수값 바로바로 구할 수 있어. 네. 이해되는데? 네. 알겠지? 누르면서 쓰려니까 아무도 안 쓰네. 집에 가서 인강 보고 싹 다 정리해 갖고 와. 왔어. 하나 둘 셋. 좋아요 이게. 알겠지? 각실한 얘기야?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40번 선생님이랑 평균 변화를 만드는 방법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거에 관한 문제야.
자, 리미트 h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eh분의 fh의 빼기 eh. 야, 근데 그 좋아요 같은 거요 누르면 좀 그 선생님이 눌러져 있는 거 좋긴 하더라고. 그거 누가 눌러놓으니까. 어? 그리고 원장님 거 이제 새로 올라왔잖아. 우리 거 같이. 어. 이거 누가 눌렀어? 빨리. 안 좋아, 너지 안 좋아. 너 아니야? 저 아니에요. 누구야? 오늘 가서 그거 이거 14개 만들어놔. 부탁한다. 알겠지? 내거 이거 누르지 마. 알겠지? 나 너희들 사랑해. 결국 아이스크림도 내가 얘 꼬셔갖고 니네들 먹게 해줬잖아. 그치? 자, 자, 이 새끼가 3일에 알겠죠? f 프라임 0을 구하래. 해보자. 자, 이거 봐봐. 함수값에 차가 보이면 뭐하라 그랬어 아까? 평균 변화율을 만들라고. 항상. 알겠지? 함수값에 차가 보이면 뭘 만든다? 평균 변화율. 그죠? 그럼 빼면 얼마야? 3h. 3h네? 네. 맞지? 그럼 잠깐 지워. 그럼 3하고 3하고 2를 옮겨놓으면 되지? 네. 돼야 안 돼요? 네. 그럼 이 새끼 뭐가 돼? 평균 변화율 됐고 얘가 두 점을 한 점으로 만들어주지. 네. 그 점 뭐야? 0, F0. 인정해야 돼. 네, 인정. 인정하지? 네. 얘들? 그럼 저 새끼 뭐라 쓸 수 있어? 네. F0 곱하기 2분의 3은 얼마? 3. 3. F0 구할 수 있지? 네. 이해요? 몰라요. 책에다 쓰지 말라 했어. 네. 자, 442번 F 프라임 A는 3이야. 1번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6H 무슨 H? 6H 분의 F A 빼기 F A 더하기 몇 H? 2H. 자, 다 안 할란다. 3번 리미트 h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 다음에 3h분의 f에 얼마? a 더하기 5h 마이너스 f에 a 더하기 h. 그지? 네. 자, 함수값에 차가 보이면 뭘 만들어 놓으라고? 그 얼마야 빼면? 마이너스 2. 자, 6 이쪽으로 보내놓자. 알겠죠?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주면 돼? 네. 그럼 마이너스 2 보상하면 되지? 네. 그럼 이 새끼 평균 변화율 됐고. 네. 극한이 두 점을 한 점으로 만들어주고 있어 보니까. 네. 어떻게 만들어줘? A, A, FA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지? 네. 그러면 쟤는 F 프라임 A 곱하기 빼기 3분의 1 이러면 돼? 네. 이거 얼마래? 3.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 알겠어? 네. 자, 얘는 빼면 얼마야? 함수값에 차가 보이면 평균 변화율, 그지? 자, 그럼 4에다 곱하자. 그 다음에 얼마? 3분의 4. 3분의 4 이래 주면 돼요? 네. 자, 평균 변화율이 됐고 h가 0으로 가니 두 점이 한 점으로 가는 거야. 그 점이 뭐야? a, 이제 볼 줄 알겠어? 네. 어, 그러면 f 프라임 a 곱하기 얼마? 3분의 4. 알겠냐? 네. 자, 443번 하나 더 풀자. 자, 리미트 n이 어디로 간대? m 곱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f의 1 더하기 m분의 얼마야? 3. m분의 3 빼기 f의 1 빼기 m분의 3이야? 네. 자, 뭘 만들어야 돼? 평균 변화. 그렇지, 잘한다. 이제 차가 보이지? 함수값의 차. 평균 변화를 만들면 뭐 있으면 돼? m분의 6. 그 다음에 m분의 6을 뭐 하면 돼? 보상해 주면 되지? 네. 그럼 평균 변화율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두 점 n이 무한대로 가네? 네. 자, 두 점 한 점으로 만들어주고 있어? 만들어주고 있냐고? 네. n을 무한히 보내면 이게 뭐가 돼? 0. 0. 얘도 뭐가 돼? 0. 그럼 뭐야 둘 다? f1 1, 1로 가고 네. 있는 거 보여 이제? 네. 에? 네. 자, 그러면 쟤는 뭐야? f 프라임 1 곱하기 얘랑 얘랑 약분하니까 6이래.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알겠지? 네. 편해? 네. 할만하지? 네.
자, 그다음에 네. 끝났어? 네. 444번. 정답 가장 거야. F 프라임 1은 얼마야? 2지. 네. 그다음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1로 간대. x 3승 마이너스 1분의 x 3승 마이너스 1 아니구나. x 마이너스 1분의 f의 얼마? x 3승 여기 네. f 1 이러면 돼. 네. 칠판을 바꿔야 되겠어 얘들아. 그지? 칠판을 좀 바꿔야지. 그러면 조금만 올릴게. 어떻게 풀어? 함수값의 차 보여 안 보여? 네. 뭘 만들으라고? x 3승 마이너스 1 보상하면 돼? 네. 그럼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약분 죽여? 네. 돼 안 돼? 아니면 애시당초에 분모 문제 예고판다 생각했어도 되지? 네. 그 정도는 너희들이 편할 대로 해? 네. 알겠죠? 그럼 이제 평균 변화율 만들어졌어? 네. 두 점이 한 점으로 가? 네. 어느 점? 0.1. 네. 오늘 잘하네 이제. f 프라임 1이지? 네. 1 넣으면 얼마야? 한 문제만 더 풀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 배운 거 딱 이론으로. 자, 444번. 방금은 그래서 이제 지우려고. 여기 보면 뭐 생각나? 44. 선생님 생일. 그렇지. 4월 4일이야. 오. 알겠어. 주입식 교육이지 이게. 알겠어? 방금 알려줬잖아. 여기 다 내 생일하고 관련돼 있는 거네? 그지? 447. 선생님 생일이 세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 선생님 동탄일. 아. 그날 학원 와. 안 와요. 와야지 선물 들고. 너만 가냐? 생일만 맞아요? 와. 야, 선물 준비했기만 한 대씩 때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알겠지? 너 원장님이 너 안 때리냐? 어? 자 이거 보세요. 자 선생님 봐봐. 이거 구하라는데 x가 1로 가지. 네. 이번에는 분자를 보고 평균 변화를 못 만들겠지? 네. 그럼 분모를 보고 만들어야 돼? 네. 그럼 분모가 x 빼기 1이니까 x좌표가 x, x좌표가 1. 그러니까 분자에 fx 빼기 f1이 있어야지. 네. 그런데 여기 뭐 있어? x제곱이 있네. 네. 그치? 그러면 분모에 이 새끼를 x제곱으로 바꿔주고 싶네. 네. 맞잖아. 그러다 뭘 곱해 일단? x 플러스 1. 그렇지, 일단 x 플러스 1을 곱해. 그거 다음 시간에 좀 더 편하게 다루는 법을 알려줄게. 네. 그럼 분모는 x제곱 빼기 1이지. 네. 그러면 이제 얘 입장에서 얘가 뭐로 옆에 뭐가 있어야 돼? fx 제곱이지. 함수니까 여기 f1이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얘 f1. 자 원래 있던 거 원래 있던 게 마이너스 얘 fx 제곱이지. 네. 그 옆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f1이 있으면 돼 이제. 네. 그럼 이건 원래 없던 새끼지. 네. 그럼 플러스 f1로 보상해주면 돼. 네. 그럼 f1로 묶어내면 여기 뭐 있어? x 제곱이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x 제곱 더하기 1 이래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닌가? 근데 지금 마이너스 1이지? 여기가 플러스니까 그지? 오케이. 그리고 곱하기 얼마?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자 해보자 그러면 이 새끼 뭐야 이제 평균 변화율 됐어? 그럼 저거 마이너스 f 프라임이라 쓸 수 있니 없니?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되니까 f1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이해돼? 그 다음에 곱하기 x 어디로 가? 일로 가지? 되니 안 되니? 근데 저기 마이너스 f1 아니에요? 마이너스 f1 아니에요? 두 번째 마이너스 f1 아니에요? 마이너스 f1 맞잖아. 그 앞에가 앞에 부호가가 있는 플러스가 아니라 f1 앞에 부호가 여기? 아니요 핑크색 여기 핑크색 아까. 핑크색? 네 저기 이거? 네 이거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 f1 아니에요? f1 맞지. 여기 봐봐. 2000년이네. 여기가 x제곱 f1 맞아 안 맞아? 네. 여기가 x제곱 f1 맞아 안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f1이지? 네. 네. 여기 빼기 f1이지? 네. 아. 플러스 맞잖아. 아 인정. 알겠어? 네.
이해돼? 네. 여기까지 좀 봐라.